과학자들이 이 책을 썼습니다. 책 이름은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식물이 지능이 있대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플랜트 식물이죠. 플랜트 인텔리전스. 식물이 지능이 있을까요? 근데 이 책을 써놓은 책 내용을 보면, 와, 식물도 지능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책 내용을. 식물의 생존 전략. 잎을 갉아먹는 곤충이나 애벌레가 오면, 이렇게 잎사귀를 갉아먹는 애벌레가 오면, 보복 방법이 기똥차는 보복을 합니다. 이 잎사귀를, 잎사귀는 다 세포예요, 세포. 그리고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잖아. 이제 이 애벌레가 이제 들어붙어서 갉아 먹으려고 그러면 이 잎사귀를 구성하는 세포 속에 그 유전자가 있는데, 무슨 유전자가 있냐면, 이 애벌레가 소화를 시키지 못하도록, 소화 억제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 그래서,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먹긴 먹었는데, 뭐하고 같이 먹어버린 거예요? 소화 방해 물질, 소화 억제 물질을 같이 먹고 나니까 애벌레가 어떻게 됐다? 배탈이 나서. 아이고, 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배탈이 나서 잎사귀에 이렇게 들어붙어 있지 못하고 땅으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개미들이 와서 애벌레를 잡아먹어. 참 똑똑하죠? 잎사귀가 기똥차게 똑똑하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직접적인 보복을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보호하는데, 이 애벌레가 직접적으로 이 잎사귀들이, 식물들이 직접적으로 애벌레를 공격하는 방법 대신에 간접적 공격을 해요. 구조대를 불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하면, 잎사귀가 이렇게 애벌레가 갉아먹기 시작하면, 이 바로 그 가까이 있는, 예, 양쪽으로 가까이 있는 잎사귀가 어떤 물질을, 이런 물질을 생산해서 공기 중으로 뿌려요. 그럼 이 물질을 뿌리면 아주 이상한 향내, 냄새 나는 물질, 특별한 물질이야. 이 물질을 공기 중으로 뿜어내면, 물질을 말벌이 아주 그 냄새를 좋아해. 그러면 근처에 있던 말벌들이 몰려와. 몰려와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아, 이 애벌레가 있어. 그래서 이 말벌들은 이 애벌레를 좋아하잖아. 그래서 말벌들이 애벌레를 잡아먹어요.
참 똑똑하잖아요, 잎사귀가. 그렇죠? 저도 옛날에 과학자는 아닌데 아주 어린 7살짜리 이상구가 뭐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게? 와, 이 콩이 똑똑하다. 그렇죠? 희한하게 얘들은 자기가 흙 속에 있는지, 내 주머니 속에 있는지, 책상 서랍 속에 있는지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책상 서랍이나 내 주머니 속에서는 요것들이, 요 콩들이 절대로 뭐를 안 내? 싹을 안 내. 아, 그리고 흙 속에 이렇게 심어놓은 요것들이, 아, 여기는 땅이다. 싹을 내자. 콩도 지능이 있잖아요. 자, 여러분, 한번 반박해 보세요. 그거는 콩의 지능이 아니다, 또는 콩의 지능이 맞다. 콩의 지능이 아니다. 그럼 콩의 지능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렇지, 유전자가 켜진 거야. 예. 이 콩은 유전자가 뭔지도 몰라. 근데 유전자가 켜졌어. 그러니까 싹이 나는 거지. 예. 그러면, 그거는 콩의 지능이 아니고, 누구의 지능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지능. 하나님이, 아, 이 콩이 이제야 땅에 흙 속에 있게 됐구나. 그렇게 되면 기본 여건이 갖춰졌으니까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신다? 생기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과학자들은 이렇게 될 때, 그 콩이 싹을 낼 때, 봐라, 콩 다 알잖아. 책상 서랍에 있을 때는 싹을 안 내잖아. 그런데 흙 속에 심어 놓으니까 싹을 내. 콩도 안다고. 콩의 지능. 이렇게 하나님을 알 때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때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 그래서 콩은 아무런 지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콩이 안다 말이야. 그러면 우리 만약 그것이 콩의 지능이라면,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식물들의 지능이라면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기는데 우리도 아, 암세포 생겼다. 이게 간 어디에 생겼구나. 그러면 내 T세포들을 간으로 보내자. 우리 그런 지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사람에게도 없는 지능을 이런 식물에도 있다고 말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유전자를 켜줘서 켜주셔서 유전자를 작동하게 해서 이 애벌레가 붙은 식물을 보호해 주시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게 진리야.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없으면 동시에 뭐도 없다? 진리도 없어. 그러니까 무신론자들, 무신론자 과학자들, 뭐 과학자들 무신론자가 많죠. 진화론적인 과학자들은 결국
이런 책을 내가지고 식물에도 지능이 있다. 무슨 대발견이라도 한 것처럼. 근데 이런 주장이 먹혀들어, 이 과학사회에서. 자, 그거는 마치 누가 무엇을 보고 장난감 자동차도 야 서울에 있는 장난감들은 다 똑똑하다. 시골 할머니. 그렇죠. 시골 할머니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생기를 인정하지 않으면 생기는 아주 심각한 오류야. 그렇죠.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자, 그러면 물고기도 대단한 지능을 갖고 있어. 그렇죠. 어떻게? 네, 물고기도, 이 암컷 물고기도 자기를 수컷으로 만들 줄 아는 지능을 가지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소리는 안 해요. 학자들이. 왜? 그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면서 식물에게는 지능이 있다. 이런, 그래서 신문 기사를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와, 식물도 지능이 있대. 이런 그 판단력이 지금 마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나, 어린 애기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똑똑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들의 믿음은, 우리를 과학자들보다 뭐예요? 더 똑똑하게 해주실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괌 근처에 있는 아주 조용한 무인도의 해변입니다. 옛날부터 거북이들이, 엄마 거북이들이 일로 와서 이 모래구덩이를 파고 그 모래구덩이 속에 알을 낳아요. 그럼 이 알이 50일 지나면, 그래서 엄마 거북이는 알을 구덩이에 이제 파고 구덩이에 낳고 난 뒤에 그 구덩이 모래 구덩이를 덮어버려. 그럼 이제 여기 따뜻한 모래 안에서 50일이 지나면 이렇게 새끼 거북이들 돼요. 여러분이 여기 보실 때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십니까? 어떻게 저럴까? 아, 예. 얘들은,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가야 될 곳이 바다다. 이걸 알아 몰라? 모르지. 모르는데 한 놈도 빠지지 않고 뭐요? 다 바다로 갔다는 거. 그 얘들은 바다가 뭔지 몰라. 한 번도 가본 일도 없어. 근데 이 엄마 거북이가 저 멀리 한 천 몇백 킬로 떨어져 있는 오키나와에서 왔다. 그러면 얘들은 지금 바다로 향하여 가는데, 결국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게? 오키나와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얘들은 오키나와로 간다는 것도 몰라. 얘들은 그런 지능은 없어. 참 놀랍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자연 현상들을 과학자들이 발견해내요. 그럼 이제 과학자들은 온갖 이런 현상들을, 자연 현상들을 과학자들이 이제 발견하게 하시는 분도 저는 하나님이라고 봐요. 그런데 또 보면
그냥 사람들은, 거북이 새끼들이 바다로 가네? 라는 뭐만 생각해?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요, 안 가요? 가요. 가지. 그렇지. 거북이들은 태어나면 바다로 간다라는 사실만 생각해. 거북이들이 바다로 가는구나. 그러나 이거는 놀라운 진실을 보여주는 현상이에요. 진실은 뭐냐? 이 거북이들이 결국 태어나서 오키나와가 어딘지 모르는데 그 오키나와로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 거북이들의 엄마가 오키나와에서 왔다라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 그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므로 이것들이 오키나와로 간다면 누가 이것들을 오키나와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훨씬 더 과학적이야. 근데 과학자들은 자꾸 거북이 뇌 속에 무슨, 이런, 그걸 잊어버렸네. 그 철분 같은 게 있어요. 그것이 자기를 띠고 있고, 그래서 지구의 자기장, 어쩌고 이러면서 자꾸 거북이가 알아서 간다고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자, 이제, 그래서, 저는 이 사진을 처음 보고, 와! 무릎을 탁 쳤어요. 이 사진 역시 누가 거북이를, 요 새끼들을 돌보고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이거, 쫙! 그래서 이거 강의할 때 써먹자. 마치 여러분 몸 안에 있는 T세포가 어디를 향하여 가? 암세포를 향하여 가는 거라. 근데 나는 몰라. 내 암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알고 보면 모든 생명체 생명 현상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냥 아주 쉽게 보여주는 거야.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는 지금 현재도 내 몸 안에 어느 부위에 암세포가 있는지 아직도 나는 정확하게 알아 몰라. 모르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가 생기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시는 생기만 받으면 하나님이 그 T세포들을 움직여주시는 거야. 그래서 T세포가 가서 그 T세포 역시 생기를 받으면 T세포가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주죠. 그러니까 나를 암 환자로서의 나를 치유시켜 주시는 분은 분명히 누구밖에 없어? 하나님밖에 없다. 이거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시켜 주신다는 것은 이거는 진리야, 진리. 그렇죠. 진리.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더 깊이 알면 알아가게 될수록, 우리 인간 의사들은 암세포만 죽여주고, 암세포를 죽임과 동시에 나의 T세포까지도 죽여서 내 면역력을 망가뜨리고, 그 의사는 그 정도밖에는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T세포
전혀 해를 끼치지 않고, 예, 이 암세포만을 다 깨끗하게 죽여주실 수 있는 분은 과학적으로도 하나님 이외에는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무엇으로 보고 믿는 거예요? 창조주. 우리 몸은 너무나 과학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는 나를 창조, 이 인간이라는 것을 창조, 이 유전자도 과학이야. 네? 이런 걸 보면 창조주는 최고의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과학자시다. 그리고 최고의 과학자이기 때문에 최고의 뭐요? 의사다.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과학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인식을 하면 그때 생기는 것이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나는 내 질병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제일 뭐요? 제일 최고로 좋은 치유의 길이 되겠구나. 탁! 이렇게 자신감을 자, 여러분. 진짜 참 기뻐요. 예. 아, 그렇구나 하고 번쩍번쩍해 지금 내 안에서 전기 스파크가 팍팍 터지죠. 그렇죠? 예. 그 바로 그 순간이야. 그 순간이 생기 막강한 생기가 팍팍 들어. 아, 그러네 정말. 예. 아시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거북이를 자세히 연구를 해봤어요. 연구를 하는데 얘들의 최종 목적지는 오키나와야. 그 놀랬어. 얘들은 오키나와가 어딘 줄도 뭐예요? 모르고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밖에 없어. 그런데 얘들은 일제히 다 오키나와의 어떤 해변에 도착해. 그런데 거기에 엄마가 사는 거야. 얘들은 도착해도 여기가 오키나와인 줄도 몰라. 그러므로 과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나? 거북이 뇌 속에 내비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내비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그 뇌 속에 있는 내비를 이 거북이 새끼들이 사용을 하려면 적어도 뭐는 알아야 돼? 그렇죠. 목적지가 오키나와다라는 것을 뭐요? 알아서 우리 사람들도 내비를 사용할 때 목적지 모르면 내비 있으나 많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 거북이 새끼들도 적어도 뭐요? 목적지를 쳐넣어야 돼. 주소를. 얘들은 그거 못해. 목적지 어딘지 모르는데, 그러므로 이 거북이 새끼들의 목적지는 오키나와라는 그 사실은 하나님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얘들이 오키나와에 결국 도착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얘들을 오키나와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T세포를 내 간에 있는 암으로 또는 내 편도에 있는 암세포로 인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자
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정확하게, 정나라하게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근데 이제 참 재밌어요. 이제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자, 얘들이 지금, 지금 이렇게 모래사장을 기어가. 이렇게 기어가는데, 이제 뭐가 나올지 알고 지금 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맨 앞장서 가는 이 두 마리의 거북이 새끼들은 지금 곧 뭐예요? 철퍼덕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들은 물을, 생후 처음 물을 만난 거예요. 이 물이 뭔지도 몰라, 얘들은. 그리고 바다가 뭔지도 몰라. 철퍼덕 하면 얘들이 걸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어떻게 해야 돼? 수영해야 돼. 근데 얘들 수영 레슨 받은 일이 한 번도 없어. 그런데 이 수영 프로그램이 딱 내 세포 안에 입력돼서 그럴 때 하나님이 탁 수영해야 될 순간이 오면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서 그 수영 유전자를 반짝 켜주면, 내가 수영을 하네? 이렇게 해서 지금 오키나와로 출발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재밌는 현상은, 거북이가 이렇게 어릴 때는 아주 부드럽습니다. 이런 등 껍질도 딱딱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요럴 때, 이제 갈매기들이 막 잡아먹죠. 그리고 이제, 안 돼. 이제 요런 것들이 물 속으로 딱 들어가서 수영을 하기 시작하면, 요 때를 맞춰서 요 어린 거북이들을 참 맛있게 먹는 상어들이 나타나. 그런 특수한 상어가 있대. 근데 얘들은 이 상어를, 이 물 속에 있는 상어가 저쪽에서 접근해 오면, 얘들은 그 상어를 만나본 일이 있게 없게? 없어. 없어. 없는데, 그 상어들이 저기 가까이 나타나면, 이 거북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움츠려, 이렇게. 목도 이렇게 넣어버리고, 앞발, 뒷발 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하지 않고, 동실동실 떠 있어. 그러면 상어들이 나무 막대기인 줄 알고, 안 먹어. 그리고 상어가 지나가면, 또 수영해. 그래서, 거북이, 이 새끼들 자신들도 너무 이상해. 자기들 왜 갑자기 수영하다가 왜 이랬는지 너무 이상해. 아시겠죠? 그러다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움츠리는 걸 너무 늦게 해가지고 잡혀 먹는 그 동료들을 얘들이 보는 거야. 그러면 그때, 저 우리를 잡아먹는 저런 상어란 게 있구나. 이제 이런 걸 인식하고 배우는 거야. 그러면서, 쟤들한테 들키면 우린 잡혀먹구나. 이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 경험에 의하여, 안 잡혀먹도록 그렇게 움츠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그 상어가 어떤 상어인지도 모르는데 움츠리는 건 이런 걸 하면 그 누가 보호하고 계셔? 하나님 보호하고 계시는 거야. 이 자연계를 보면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일어날 수 없는
현상들이 막 부지기수예요. 그리고 이제 오키나와를 향하여 출발하는 거야.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 한참 가다 보면 아 배가 고픈 거야 거북이 새끼들이. 근데 거북이 새끼들은 이 바닷물 속에 자기들의 먹이가 뭔지 알게 모르게 몰라. 뭘 먹어야 되는지 몰라. 그리고 물고기들이 슉슉 지나가면 하나도 먹고 싶지도 않아. 아시겠죠? 그러다가 아, 뭔가 먹고 싶어. 배가 고파. 그러다가 이제 저 수영해서 가다가 저 멀리 희끄무리한 것들이 이렇게 동글동글한 것들이 꽉 때를 지어서 있는 게 보여. 그게 해파리야. 그래서 이 해파리가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 해파리도 이렇게 이제 헤엄치잖아요. 그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나. 먹고 싶어. 왜 그렇게? 아, 배운 대로 좀 대답해 보라고. 어? 그렇지, MPY. 하나님이 이 거북이 뇌 속에. 이 대답도 못 하면서 돌대가리가 아니래. 저도 알고 있었어요. 이 하나님이 생기를 탁 보내서 MPY를 생산해 주니까 그 해파리들이 땡겨. 그래서 해파리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거북이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어릴 때는 뭐를 먹도록 이미 뭐요? 계획을 다 짜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더 크면, 이제 해파리는 지나가고, 좀 더 크면 이제 또 다른 걸 또 먹는 때가 있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성장하면서 먹는 게 그 기간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계획을 해놓은 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그런 걸 보면,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다 예비한 대로 내가 돌보고 있고, 내가 자라게 하고 있고, 내가 먹여 살리고. 그런데 하물며 너희 사람들을 내가 왜 돌보지 않겠느냐. 너희 몸에 암이 생겼는데 왜 내가 가만히 있겠느냐. 내가 계획해놓은 내 계획이 뭐요? 다 유전자에 있다. 너희들이 원하기만 하면 내가 그 유전자에 생기를 보내서 그 유전자가 켜지면 암세포는 죽게 돼요. 있다. 이제 이런 거를 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암 치유의 계획을 우리가 유추할 수 뭐예요? 있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이런 이제 강의를 하면, 이제 여러분은 속속 알아들어. 근데 이렇게 재밌게, 이렇게 해도 자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분들은 결국 다음에 오겠다 그러고 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자기도 모르게 박수를 치고 싶어지고 이럴 때는 저는 너무 기뻐. 그래.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 번쩍번쩍하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목표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오키나와야. 진짜 많이 은혜 받았었어요. 그렇죠. 첫 강의 들을 때 저는 이거 이 강의 듣고 막 울었거든요. 그래서 와, 그렇다면 내 암도 암덩어리도 뭐예요? 이름 하나님께 맡기면 되겠다. 크, 그러면서 마음의 평화가 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얘들이 드디어 오키나와에 도착하면 엄마를 모를 거야, 그렇죠? 엄마도 이게 자기 새끼인 줄 혹시 하나님이 알게 해놓은 그런 우리가 아직도 과학적으로 규명해내지 못한 어떤 그런 기전이 있을 것 같기도 해. 어이고, 우리 새끼들 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증명을 아직도 못 해냈어.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온통 이 자연계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돌보심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의 마음 속 저변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쌓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현상도 결국은 식물의 지능이 아니라 창조주의 전지전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 또 이제 재밌는 거를 보면, 이 거북이처럼, 여러분, 제가 생선 중에 제가 가끔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있으면 생선 생각이 나. 그래서 이제 생선 중에 제가 가끔 먹는, 이번 달은 못 먹었네 아직도. 연어를 좋아해 전 연어. 그래서 이제 연어가 먹고 싶으면 연어 수시를 수시를 먹을까 가는데 여기 양양에. 예, 스시 잘하는 연어 스시를 진짜 맛있게 하는 식당이 조그만한 식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식당이 조그만 식당이 근처에 생기면 왜 그렇게 기분이 좋은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연어들이 말이에요. 연어들에도 종류가 많아요. 연어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연어들이 연어들은 어디서 태어나요? 네? 어디서 태어나요?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연어는 바다에서 안 태어나. 산에서 태어나요.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연어들이 알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강을 타고 쫙 올라가요. 그냥 점프를 하고 막, 상당히 높이 점프해서. 그래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가. 그러면, 여러분, 연어들이 자기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정확하게 어느 위치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연어들이 그 산 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강물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태평양으로 들어가. 그래서, 자, 지금 보여드리면, 여기는 알래스카. 그렇죠? 여기는 캐나다. 여기는 미국, 캐나다 미국 국경. 여기에 밴쿠버가 있고, 여기 바로 여기 시애틀 있고, 여기가 워싱턴 주고, 오레곤이고, 포틀랜드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여기서 이 지역에서 연어들이 많이 태어나요. 산 속에서. 아주 산이 멋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이 모든 다섯 종류의 연어들이 다 여기서 이 태평양 여행 코스를 따라서 여행을 해요. 그래서 이 모든 연어들이 4년 동안 이 여행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는 지금 네 종류의 연어밖에 안 그려놨어요. 그렇죠? 이 네 종류들의 연어가 이 여행하는 코스가 다 달라요. 다 달라. 그런데, 이제 그 산 속에서 연어들이 태어나면, 이제 엄마 연어가 알을 낳아요. 그러면 이제 아빠 연어, 수컷 연어가 엄마 옆으로 항상 따라다니다가 알을 탁 낳으면, 아빠 연어는 뭐예요? 그 정자를 쫙 부려요. 그래서, 그래 놓고 엄마 아빠는 죽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4년 동안 자라가지고, 그래서 때가 되면 올라가서 자기들이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다음 세대를 탄생시키고 자기들은 다 죽어요. 거기 가서 그 장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말 장렬해. 그리고 인생을 생각하게 해요. 애들도 뭐예요? 어떤 이런 한 목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목적을 어떻게 이루고 죽어.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강을 거슬러 올라오는 동안에 누구 먹이가 많이 돼? 곰들이 잡아먹어. 짬뿔, 곰들이. 그래서 끝까지 올라와서 뜻을 이루는 연어들도 있고 중도에 뭐예요? 그냥 잡혀 먹어버리는. 그래서 그걸 보면 참 우리가 이 곰들은 누구를 인생에 비하면 누구를 상징할까? 악령들을 상징해. 그래서 우리의 그래서 얻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산 속에서 내려와서 출발할 때는 이 네 종류의 연어가 다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은 코스로 가요. 그래서 쭉 이제 카나다 알래스카 접경지 근처에 오면 다 같은 코스로 오다가 갑자기 이 핑크라는 놈들이 갑자기 좌회전을 해가지고 돌아가요. 근데 얘들은 자기들은 핑크라는 걸 알게 모르게 모르죠. 자기 연어 새끼들인데 새끼들이 자기 종이 네 가지 종에 무슨 종인지 몰라요. 그리고 새끼들일 때는 그렇게 모양도 안 달라. 자그마니까. 근데 이 핑크 놈들은 그냥 네 가지 종류가 다 같이 가다가 상당한 거리를 오는 거. 그 이쯤 왔다 하면 뭐예요? 이 핑크들이 갑자기 U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종류들, 야, 너희들 어디 가냐? 그러면 이 핑크들이, 자기 의도대로 가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래서, 자기들도 다 이렇게 모여. 같이 따라가고 싶은데, 얘들은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 핑크들은 계속 이 4년 동안 여기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종들도 각기 그 연어 종류에 따라서 정해져 있는 여행 코스대로 4년을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카이라는 이 자식들이 제일 이제 여기서 참 재미있죠, 그렇죠? 이 노란색하고 빨간색들 치누크 사카이가 이까지 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 치누크들은 삼천포로 빠지는 거야. 그래서 이 사카이 빨간색들 야야 너 어디로 가? 그러면 누군가가 그 코스대로 인도하고 있다. 희한한 게요. 그래서 이런 현상도 자연 현상도 다 하나님이 그 연어들도 뭐예요? 다 코스를 정해놓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너희의 인생 행로를 뭐예요? 네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놀라운 코스가 지금 그래서 4년이 지나면 그리고 이제 남대천 그 연어들도 이 동해 연어들도 다 이런 코스가 정해져 있어. 참 놀랍죠, 그렇죠? 그래서 연어 그러니까 또 침이 넘어가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 동물들은, 이건 동물들에게는 선택권이 없어.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코스대로 가야 돼. 근데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주어졌어? 선택권이 주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코스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나 우리들의 오키나와
아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강제로, 이거는 좀 강제적이죠. 그렇죠? 동물들은 선택권이 없어. 그러나 우리 인간들은 선택권을 주고 하나님이 자기가 미리 예비하신 길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가라고 하는 길을 가도록 성령을 보내서 어떻게 이리로 가라,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암에 걸리면 성령은 어디로 가라 그래? 설악산으로 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코스로 가게 돼 있고, 그 코스를 따라가면 바로 우리들의 오키나와 천국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뉴스타트에 오신 이것이 정말 천국의 길을, 또 지옥의 길, 천국의 길을 길로 이제 입문하시게 된 것임을 축하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모두의 오키나와에 도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